김무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언론에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책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대표님이.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네, 오늘 아주 뭐 이 패션도 아주 그냥, 네, 멋있게. 자, 오늘은 많은 주제를 갖고 나오셨는데요, 그죠? 예, 어떤 예. 것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문제, 또 노란봉투법 찬반 문제, 예, 예. 또 범야권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문제, 여권 문제 이런 게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시민대표 직무수행 강제 문제 어떤 것부터 먼저 할까요? 당헌 개정 문제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다루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예예. 예, 예. 네. 예. 대표님 고르시죠. 예예. 예. 당헌. 당헌 개정 이거 예, 예, 이게 좀 현안이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돌아가고 할 테니 예, 예. 국민의힘 네, 김봉신의 예, 예. 여론 진검 승부에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문제를 데이터를 갖고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분석해 주는 시간입니다. 자, 네. 예. 네, 당헌 개정. 예예. 예.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네. 통한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서 네, 네. 물어봤습니다. 네, 자료 좀 띄워주시고요. 네. 예. 네. 국민의힘 당원 개정 먼저 얘기하시죠. 예예. 예. 요 내용은 그 9월 네. 그 5일부터 7일까지의 3일 동안 네. 그 엠브레인 퍼블릭, 그 케이스터 리서치, 코레일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네. 리서치 등 이 네 개 기관의 자체 조사입니다. 네. 예, 전국 지표 조사 NBS의 결과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네. 국민의힘의 당원 개정을 통한 비대위 전환. 적절한 결정이다가 27%에 그쳤습니다. 하하. 부적절하다가 이제 55%니까 예, 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나와 있는 예, 예. 예. 아, 이런 걸 또 이런 구해 오셨어요? 아, 이런 걸 또 주시네요. 예. 이거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따르지 않는 부적절한 결정이다가 55.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설명이 좀 있습니다. 질문에는 설명이 좀 있어서요. 지난 26일 법원이 국민의힘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는 이제 비상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이다가 27. 그러니까 이제 27이니까 4분의 1은 살짝 넘어갔는데요. 사실은 그 국민 4명 중에 1명 정도가 적절하다. 아, 예. 그리고 절반 이상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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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도 지금 뭐 정치적 비대위원을 해갖고 법원이 뭐 정치를 압력 넣는다 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진보 중도 보수에 따라 좀 다를 텐데 네네. 진보 성향자 중에서는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결정 부적절한 결정이다가 이제 72. 아, 그 안에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 이제 55인데 진보 성향자는 이게 그 비율이 높습니다. 중에서는 72. 근데 이제 중도에서 64거든요. 아, 그래요. 중도 3명 중에 2명이 아, 부적절한 결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는 거는 사실은 보수 성향자인데요. 보수 성향자 중에서도 적절하다는 49, 그러니까 절반 정도고요. 부적절하다가 36입니다. 보수 성향자 중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그 뭡니까 당헌 개정을 네. 통한 그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좀 갸우뚱하는 그런 비율이 36이면 적지 않죠. 뭐 3분의 1이 약간 넘은 3분의 1 정도니까요. 네. 근데도 왜 그 당헌 개정 해왔고 예, 예. 비대위를 또 비상 상황이라 그래서 또 끌고 예.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뭐 세부적인 테이블은 없는데 네. 표가 없는데요.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는 네. 예, 예. 아, 예. 지금 나가고 있네요. 네.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3분의 1 정도인 한 31%가 부적절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 힘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는 그런 유권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 가깝게는 부적절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국민의힘을 사랑하실 텐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사랑까지 하겠습니까? 예? 요새 제가 봤을 때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상당히 충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하여튼 사랑하시는 예, 애정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도 예. 근데 안 된다 그러는데 예, 부적절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지금의 흐름이 예,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지지하시는 분들 그래 마음에 100% 맞지는 않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 법원에서도 반대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 다는 아니고 그 중에 한 10명 중 3명이니까 적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 얘기 들어야지 왜 안 들어?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물론 예. 국민의힘 뭐 지금 현 지도부가 예.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절반 정도만 만족시키는 거니까 이 비율을 좀 높일 필요는 있죠. 뭔가 좀 설명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게 너무나 좀 당연하다. 당위성을 좀 강조하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좀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그건 우리가 나중에 그렇죠. 쓸 것 예, 같고요. 예. 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직무 수행이 그 다음 순서로 돼 있는데 예, 예. 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일 텐데요. 네. 긍정적으로 아. 기대한다. 아, 잘할 것이다라는 건 그러니까 잘할 것이다라는 긍정 기대가 와. 절반입니다. 51 나왔습니다. 네. 잘할 것이다라는 긍정 기대 51 절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 기대도 35 뭐 아주 적은 건 아닙니다. 35면 네. 3분의 1 정도니까 적은 건 아닌데요.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이게 당 대표이니 예, 당 지지하는 정당에 따른 균열 구조가 이제 반영이 되겠죠.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이 긍정 기대가 87%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예, 90에 가까우니까 10명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유권자분들 10명 중에 9명이 긍정적으로 기대한다는 거고요. 이재명 당대표한테 예, 긍정 예. 기대한다. 그렇죠. 잘할 것이다. 아, 예. 그리고 뭐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부정 기대는 63.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한 25%니까 4명 중 1명꼴로는 잘할 것 같다라는 긍정 기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따지면은 당대표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기대감이 더 우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중도층은 중도층 예, 중도 성향자 중에서는 네. 56%가 긍정 기대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평균보다 살짝 그 높은 비율이죠. 거래요? 예,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기대는 33 비슷하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 내용도 역시 그 전국지표조사 MBS 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언론에서 그렇게 사법 리스크 있다 그러는데 국민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네. 질문을 사법 리스크다라고 하시면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여러 측면에서 있으니까 리스크는 리스크다라고 인정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높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 있지 않습니까? 잘할 것 같으냐, 직무 수행을 잘할 것 같으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했을 때는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한 절반에서 좀 뭐 넘거나 절반 정도거나 이 정도로 꾸준히 잡히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장 PD님 띄워주시죠. 세부 데이터. 네, 요거 보세요. 예예, 예, 네, 제가 요걸 갖고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요 내용 중에 진보 중도 보수 그리고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의 비율이었습니다. 네.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보면은 40대 항상 이제 좀 40대 50대 중에서 조금 민주당 예, 예, 지지 성향자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것 같고요. 네. 60대에서도 긍정 41 부정 49니까 사실은 오차범위에서 대등하죠. 예, 대등합니다. 70대만 조금 예. 70대에서도 39대 41이니까 네, 이것도. 예, 이것도 오차범위에서 대등합니다. 긍부정이 예, 지금 보시면은 40대에는 66대 26으로 긍정이 네, 우세하다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검찰의 공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예. 민생 얘기를 계속하니까 예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싶기도 해요. 예예. 아, 그 요 조사는 기소 직전입니다. 9월 5일부터 7일이니까 기소 직전에 조사된 결과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기소가 됐다고 해가지고 많이 바뀔지는 한번 다시 나오는 조사를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가 있네요. 예예. 요거는 먼저 여권부터 알아볼까요? 여권. 예, 이것도 예. 데이터를 화면에다 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피디님. 비디오 월 말고요. 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예, 예. 이거는 네. 요 화면에 이게 저쪽이요. 세부 데이터라서 예. 비디오 팀은 예, 예. 예, 시청자분들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예, 이거는 이제 SBS 의뢰로 넥스트 리서치가 9월 네. 8일부터 9일 이틀간 네.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여권, 야권을 나눴습니다. 범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범여권이지만 이게 이 한동훈 장관이 네. 여당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하여튼 여당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네. 네. 그런데 이 결과에서 네. 예, 1위 가장 많은 누구예요? 뭐 지지 이 응답을 받은 분은 이제 홍준표. 홍준표네. 적합 응답이죠. 홍준표. 15.9입니다.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다음은 오세훈 12.9.
그 다음이 유승민 10.1, 한동훈 9.0 순인데요. 일단 이제 없다라는 응답이 34로 굉장히 많고요. 모른 응답도 7이니까 네. 전체 10명 중 4명 정도는 없거나 네.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고요. 예. 그런데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의견 분포는 갈립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이게 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오세훈 26.4. 아, 오세훈 1이에요? 예, 예. 1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요. 한동훈 21.7, 홍준표 18.5. 예, 안철수 11.1. 또 보수 성향자 중에서도 네, 얼핏 비슷한 순서인데 오세훈이 네. 가장 많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23.3, 한동훈 네. 19.6, 홍준표 17.7, 안철수 8.8. 근데 이제 요 문항은 그 선택지를 불러준 겁니다. 예. 아, 선택지를 불러준 거예요, 이건요. 예예예. 예, 예. 갤럽해야 하는 것이 딱딱. 갤럽은 아니죠. 갤럽이 이제 갤럽 조사는 지난 9월 첫 주, 그러니까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조사고요. 역시 자체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섞었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럼 누가 1등으로 나왔던가 기억나세요? 그때는 예. 이재명, 그때는 이제 여야를 섞어서 누가 장래 정치 지도자로 좋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이재명이 27 나왔었죠. 아, 많이 나왔네. 예. 그다음에는 이제 2등이 누구였습니까? 그 여권 인사들인데요. 2등이 바로 한동훈이 나왔었죠. 예, 9% 나왔었습니다. 한동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동훈이 네. 17%인가 나왔으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관여자 중에서는 한동훈도 지금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조사는 그 사람 이름을 불러준 건데 예. 사실은 만약에 이게 선거 때라면 저희가 그 기표 용지를 보면 사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거는 이제 같은 여권 내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비보조 최초상기 다시 해서 아무것도 불러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뭐냐라고 묻는 또는 이제 상기니까 뭐가 생각나느냐라고 묻는 이런 비보조 최초상기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물었을 때와 사람 이름이 이렇게 표시됐을 때는 좀 다릅니다. 아, 재밌네요. 응답이. 예. 그런데 투표로 생각하면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그 경우가 더 맞다. 예. 더 근사치에 간다. 예,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 인상이 깊게 남아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비보조 최초 상기라든지 이와 같이 갤럽 방식의 네. 그 자유응답식이 맞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저는 홍준표 씨도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적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뭡니까 탑 오브 마인드로 따졌을 때는 지금은 한동훈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물론 5점이 이내입니다. 예. 홍준표 갤럽 조사에서는 4%, 네. 한동훈 9% 나왔으니까 5점이 이내죠. 자, 야권 볼까요? 예. 야권에서 여론조사 이거 테이블도 좀 바꿔주세요. 이거는 이제 야권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네. 그 전혀 당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정의당인 심상정도 넣어서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야권에서 이재명 33.6 압도적으로 많고요. 뭐 여기 없다 모르는 응답 이것도 사실은 31.9 7.5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10명 중 4명은 그 잘 없거나 모르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쏠림 현상이 상당하죠. 그러네요. 이낙연이 15.0, 김동연이 이제 5.0이고요. 예. 이거는 아까 여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홍준표가 15.몇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걸 비해서는 지금 야권에서는 이재명을 상당히 차기 대선 후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그렇게 그렇죠. 보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진보 성향자 중에서는 이재명이 63입니다. 어이구. 예, 이낙연 11.8. 아. 심상정이 3.1로 3위라는 건데요. 그 얘기는 김경수, 김동연, 박용진 이런 분들이 네. 사실은 진보 성향자 중에서 굉장히 저조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진보 성향자 중에서 이재명 쏠림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더 심하다. 잠깐만 진보 지지자 중에서 이재명이 몇 퍼센트라고 하죠? 63입니다. 이낙연은요? 11.8입니다. 확 떨어지네. 예, 확 떨어지네. 떨어지죠.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이재명이 69.7. 네. 10명 중 7명으로 네. 쏠림 현상은 더 커지죠. 더 커지고. 근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 이게 정말 좋은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대선까지 갈 때 또 팀플레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후보 다양성이 좀 있어야죠. 인물 다양성이라는 게 좀 생태계가 건전해지려면 예. 종다양성이 필요하듯이 후보 다양성, 인물 다양성이 필요한데 이재명 현 대표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쏠림 현상이 대단하다라는 거는 그 진보 성향자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박용진 의원 이분도 이제 완주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조하다라는 거는 좀 의외고 그렇게 됐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진영 간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고 서로 공격을 할 때 이재명 현 대표에게 굉장히 그 공격이 좀 집중돼서 그 문제가 결국은 예, 예. 언론의 일부 언론들의 분석대로 이재명 후만 간다 민주당이 예, 예. 이렇게 분석하는 틀이 있을 테고 예, 예. 이외에 이낙연 뭐 박용진 김동연 이런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다 둘 다 맞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예, 예. 우리 저 대표님의 의견을 예, 예. 말씀하시는 논의로 봤을 때는 이재명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저는 예상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나중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별볼 없잖아요 지금 이낙연 박용진 예, 예. 뭐, 김상정 아 완전히 뉴페이스로요 그렇죠 이게 그럴 가능성은 그럴 있겠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예.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하려고 하면 개혁 경쟁이거든요 예, 개혁 예. 경쟁 그리고 새로운 흐름에 대한 경쟁인데 그런 사람이 민주당 내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없죠. 이낙연도 안 되고 박영진 당신도 아니야. 이렇게 이게 이 여론조사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낙연 씨만 이제 두 자릿수인데요. 다른 분들은 그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낙연 예, 예. 이낙연 전 대표 이제 호남에서 하니까 이제 거기 예, 예.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우리 김봉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 예, 예. 그 뭐라 그럴까 생산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 부분으로 예.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완전히 뉴페이스라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그렇겠죠. 주로 이제 보면 한 1년 D-365를 따졌을 때 그 두 네. 배가 되는 2년 정도에서는 등장을 해야 됩니다. 등장하고 의미 있는 정도의 수치를 얻어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갤럽의 그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하여간 이름이 등장해야 됩니다. 1% 이상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정치적 경쟁을 할 수 있으려면 예, 예. 박용진이나 박용진 의원이나 이낙연 전 의원처럼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자기 자신들이 담론과 아젠다를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럴 나는 수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겠다. 예, 예, 예. 내 비전은 이거다. 예, 예. 어?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비교를 통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진다 예,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더 풍성해지는 그럴 거죠. 수 있죠. 또 이재명 당대표도 더 좋아지는 거고. 그런데 예, 예. 이제 지금까지 박용진 의원이나 이낙연 전 의원 그냥 공격만 해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거는 뭐냐면은 네. 이렇게 그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요한 정치인들에 대한 인식을 좀 이렇게 여론조사를 좀 심도 있게 하다 보면은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인식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중도 성향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요한 정치 지도자에 대해 네. 좀 내로남불이라는 그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도 성향자 중에서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네. 민주당 지지자나 네. 아니면은 진보 성향자 중에서는 네. 그 이 뭡니까? 민주당 당 자체 또 당의 네.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인식보다는 저게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통합하지 않는 서로 자체적으로 너무 싸우고 예예 갈라서고 이런 방금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께서 그 경쟁 관계에서 경쟁력을 더 얻으려면 교수님 말씀이 맞죠. 자기 얘기를 해야지. 그 뭐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화합을 하는 당내에서는 화합을 하고 다른 진영에 대해서는 건전한 경쟁을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렇죠. 이재명보다 내가 저 뭡니까 다른 당에 대해서 더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 수도 있고 나는 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네. 이와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그 경쟁력을 얘기를 해야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예예예예 네. 예, 인식이 제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박용진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 당시 이제 후보 이재명 대표께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왔다면 그거는 중도 성향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되는데 민주당 지지자한테 점수를 따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 생각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생연호 살타라고 해서 정치 캠페인에서는 일단 자당 지지자 중심으로 캠페인을 확고하게 가져간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께서는 약간 좀 그 방향이 뒤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좀 박용진 의원 이 얘기 좀 귀담아 드시고 새로운 정치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재명만 물고 들어지지 말고요. 자기 얘기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아니, 예. 너무 세게 말씀하시네요. 아, 예, 예. 모르잖아요, 도대체. 예, 예. 맨 물고들어만 쳤잖아요, 지금까지. 예. 지난 대선 경선에 들었고 아. 이번에 또 대표 경선에 들었고. 예, 예. 난 박용진 하면 박용진 전에 참 이미지가 좋았는데. 아, 저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때 유치원 선보 참 좋았죠. 예, 예. 예, 그런데 이 경선에 오면서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예, 예. 맨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죠. 그랬군요. 사실상 이재명 예. 그 대표가 얘기하는 수위하고 예, 예. 박용진이 얘기하는 수위와 박용진 의원 차원이랑 다르다고 봐요.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당원들이 좋아하고 국민들이 예, 예. 선호하고 예, 예. 시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 자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이나 이낙연 전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타깝고 아쉽다라고 박용진 의원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압니다. 예,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노란 봉투법 좀 얘기할까요? 예, 이것도 이제 노란 중요한 봉투법. 거죠. 예, 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노란 봉투법 찬반에서 찬성이 네. 이제 한 3분의 1밖에 안 나왔습니다. 33.2. 네. 반대가 이제 46.5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노란봉투법은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두 당 모두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네. 이번 질문은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할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해서 네. 마치 이게 더불어민주당만의 그 정책인 것처럼 나와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반대가 더 잡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정의당에서 어젠가 발의했다 그러던데 다시 또 이거를. 그러게요. 예, 예. 수정 발인가요 그건? 예. 하여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질문에 이제 뭐 야당 이렇게 해도 됐을 법했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더불어민주당 이 조사가 진행될 때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그 입법 발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예. 발의한 노란 봉투법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예, 예. 거라. 예, 그냥 예.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뭐 조금 달라질 수 있죠. 노란 봉투법에 그럼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예.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이제 노조의 권한. 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네. 노조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고 반대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노조 권한 이 노조가 예전보다 그 국민적인 인기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노조의 권한이라고 했구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한다 이렇게 돼서 조금 이제 중도에서도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찬성 34, 반대 48.7.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거죠, 이건?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BS에서 의뢰해서 넥스트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뭐 좀 그 질문의 그 문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르게 물어본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아마 이거 조사할 땐 그랬을 텐데요. 지금 네. 조사한다면 아마 저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이재명 당대표와 그 이은주 비대위원장 정의당의 두 분이 아마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을 겁니다. 아. 예. 그렇다면 이제 야권 전체의 입장으로 네. 이제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네요. 예, 예. 압도적으로 나온 거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추석 연휴에 걸쳐 있는 조사들 뭐 이런 것들인데. 떨어졌네. 예, 예. 이것도 좀 테이블을 좀 보여 주시죠. 예. 예, 예.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예, 많이 나온 거죠. 아. 예. 그렇죠. 예예. 예. 퍼스트 레디인데. 예예. 예.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절하다.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SBS 네. 의뢰 넥스트 리서치 조사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적절하다가 55니까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방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36.9 정도 네. 나와서요.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적절하다가 79.2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가 65.7인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29.6은 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꾸준히 어떤 이슈에서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국민의힘에 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유권자분들 중에서도 네. 10명 중 한 3명 정도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응답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네. 예, 무당층 중에서 내에서는 55.0이 네. 또 적절하다고 했으니까 평균하고 같죠. 아. 그리고 중도 성향자도 64.5가 적절하다고 해서 평균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네네네. 이런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된다고 해서 특검법이 이제 발의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이 이렇지만 특검이 시작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뭐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다른 네. 이야기이겠지만 네. 이렇게 되고요. 저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특검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다라는 게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긍정률을 그 물론 이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더 떨어질 것이냐는 약간 애매합니다. 이미 그 지표에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표에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더 떨어진다라는 거는 예상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예. 반대로요. 네. 그러면 김건희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12월 말에 네. 넷째 중과에 김건희 그 당시 이제 후보 부인으로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맞죠, 했죠. 예, 그 허위 경력, 허위 뭐. 예, 예, 그 사과했습니다. 그 12월 내내 그 문제가 이제 터졌다가 사과했을 때 약간 좀 그 윤석열 그 후보의 예,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던 추세를 막고 다시 이제 상향 예, 반전하는 네네.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네.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진짜 또 사과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 네. 그렇죠. 이제는 영부인 됐는데 뭘 사과해. 예, 사과할 필요 없죠. 그때는 대통령, 예, 예. 대통령 부인 되기 위해서 사과했지. 예. 근데 지금은 됐는데 뭘 사과해. 그렇죠. 안 해, 안 해. 그 이재호 고문은 사과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또 방송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네. 예.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데 그때는 교수님 말씀에. 대통령 자기 남편 대통령 시켜서 예, 예. 자기가 대통령 퍼스트레디 되는 게 최대 꿈이었거든. 그렇죠. 야심이었거든. 그러니까 예, 사과한 예. 거지. 예, 대통령 되는데 뭘 해 이제 안 해. 예. 국민 여론은 여튼 이렇습니다. 예. 이것도 참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고도 이렇게 대표님처럼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할 수 있는 거군요. 예, 예. 자, 오늘 못하신 얘기 있으면 뭐 간단하게 하실 거죠. 아 오늘이 이제 조금 있으면 갤럽 그 발표가 있는데요. 아 지금 조금 나오네요. 예, 10시에 나올 텐데요. 어떤 주안점으로 봐야 되나요? 예, 추석 때 네. 추석 때. 에,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를 밥상머리에 올리느냐를 가지고 여야 간 좀 줄다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있는 김건희 특검법도 있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문제도 네. 있고 이게 네. 어떻게 정당 지지도 또 국정운영 긍정률, 부정률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네. 예. 저는 이제 아주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어느 정도 나올 거 예상하십니까? 대통령 긍정이요. 더 떨어지기 어렵다. 저는. 예예 그렇게 따지고 27인가 25인가 나왔었죠. 예예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상승 반전도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 공포감이 아주 사람들이 비명에 가까운 공포감이 좀 느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승 반전도 어렵지만 그러면 조금 행보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알겠습니다. 예상은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혹시 그런 데이터 있으면은 예예. 경제 상황이라든가 예예. 물가 문제라든가 비명에 가까운 고통을 있는 거 있으면은 혹시나 좀 오셔서 예예. 소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예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예. 네, 우리 저 임세윤 저 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셔갖고 예예. 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스크 가지고 가세요. 예예. 아, 그건 어디서 구했어요? 아, PD님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임세윤 소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그러면은 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과연 누구에게 상을 드리는지 저희들이 좀 이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